나틸라입니다. 오늘의 왓츠 마이 블랭크는 팔라스 레이 코치 자켓입니다. 드디어 팔라스도 2019 FW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룩북하고 프리뷰가 공개됐을 때 스트라이퍼 디자인이 적용된 상품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코치 자켓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상품들도 예쁜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그래도 이 코치 자켓이 제일 눈에 들어왔고 제가 가지고 싶었던 그런 상품이었어요. 이번 시즌에서는 다른 건 못 사도 이 상품은 꼭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늦게 드랍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일 멋있는 상품이 제일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FW 중반쯤에 공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주차에 드랍을 한다는 정보가 뜬 거예요. 그래서 첫 주차에 바로 밤 12시에 도전 했습니다. 일단 제일 가지고 싶은 게 첫 주차에 드랍을 했고 제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바로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어봤습니다. 트라이퍼그 스티커. 이번에도 화이트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코치 자켓. 컬러는 블랙이고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예요. 짠! 팔라스 기본 택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펼쳐서 보면 품이나 어깨가 넓어요. 아무래도 남자 옷이다 보니까 큰 느낌이에요. 한번 입어봐야 되겠지만 큰 느낌이고 제일 중요한 자수. 이거는 앞판에 있는 자수예요.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프린팅이었으면 안 샀을 것 같은데 자수라서 좀 더 퀄리티가 높은 것 같습니다. 뒷판에 있는 자수를 앞에 조그맣게 박은 거고 하이라이트는 이 뒷판의 자수예요. 사실 이거를 보고 구매를 했다고 해야겠죠. 트라이퍼그랑 호랑인지 푸만지 치타인지 사자인지 어쨌든 멋있어요. 룩북하고 프리뷰를 보자마자 제가 꼭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팔라스 상품을 프린팅 상품도 구매를 해보고 자수 상품도 구매를 해봤는데 퀄리티가 진짜 높아요. 자수는 특히 더 높은 편이에요. 똑딱이 단추가 6개 달려있고 단추도 튼튼해요. 그리고 안감이 그레이 컬러예요. 안쪽에 디테일을 살펴보면 제 기준에서 그러니까 입었을 때 왼쪽에 포켓이 있어요. 지퍼로 되어 있어요. 지퍼로. 그리고 이렇게 팔라스 택이 안쪽에 있네요. 옷은 생각보다 무거워요. 가을부터 초겨울까지는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라스 19 FW에서 제일 가지고 싶은 걸 샀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여기까지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드랍이 끝났으니까 리셀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사이즈 고민은 하셔도 디자인이나 이 상품 자체를 고민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디테일 컷을 보여드리면서